안녕하세요. 한국알테어 기술본부 윤경재입니다. 오늘은 DFM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알테어 퍼블릭스 2022년 버전 업데이트되면서 결과값을 엑셀 리포트로 출력한 다음에 링크를 걸수 있게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미 결과를 돌린 파일을 임포트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엑셀 익스포트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처음 베이스부터 설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엑셀 기본 포맷이 이제 원하시는 양식이 있을 텐데, 첫 카테고리에 저는 제가 먼저 이제 작성해 놓은 엑셀 양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콜럼부터 이제 쭉 아이템 그룹, 아이템 네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타이핑할 예정이고요. 쭉 이렇게 타이핑하다 보면 셀이 좀 모자라실 텐데, 그러면 상단에 숫자를 지금 숫자 5로 돼 있는데 저는 8칸을 쓸 거니까 8로 바꾼 다음에 어플라이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쭉 순서대로 카피하셔서 카피를 하든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칸이 저희가 새로 추가된 링크 기능을 이제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링크라는 셀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하시고 세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엑셀 출력 결과를 어떤 아이템들은 또 스킵하고 싶은 아이템도 있으실 테고, 넣고 싶은 아이템도 있으실 텐데, 우선 저는 이제 모든 결과들을 다 출력하도록 추가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각 아이템에 맞는 그런 저희가 좀 전에 엑셀에서 작성해놨던 카테고리별로 그 아이템이 맞는 셀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지정 안돼 있으면 블랭크로 뜨고요. 첫 번째 아이템 그룹부터 아이템 네임, 아이템 서브 인포메이션 뭐쭉 이렇게 이제 추가할 예정입니다. 순서에 맞게. 그래서 창을 좀 옮기셔서 잘안 보이시면 보시고, 로케이션은 아마 오브젝트 로케이션으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패스페일 마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추가된 크로스 프로빙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링크에. 그리고 결과를 뽑게 되면 이제 이번에 그 이렇게 세팅한 엑셀 요 결과 양식을 저희 고유의 그 확장자 포맷으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저장해 놓으시면 계속 재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엑셀 결과값을 출력하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하단에 프로그레시브 바가 이제 움직여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시면 기존에 띄워놨던 엑셀이 이제 문제가 될수 있으면 꺼졌고요. 덮어쓰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열어두었을 때. 결과값들 이미지가 많으면 또 시간이 더 오래 걸리시겠죠? 그런 거는 좀 감안하셔서
기다리시면 엑셀이 이제 자동으로 오픈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셀에 추가한 링크 셀에 엑셀 파일을 보시면 프로젝트 글자로 링크가 걸린 것처럼 표시가 되죠. 그래서 눌러보시면 확인 메시지가 뜨고 Yes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엑셀 창과 폴렉스 창이 연동이 되어서 원하시는 결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림 파일로만 나왔다면 이제는 엑셀 링크를 통해서 좀더 직관적으로 에러 결과들을 검색하실 수 있고요. 인풋에 대한 정보들도 엑셀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플러스 2022년 버전에서 개선된 크로스 프로빙 엑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